와, 탈론 지리네? 스위치 먹을 건데 베이진 아니야. 아니야, 베이가 안 합니다. 초반에 좋아서 이거는 잠깐 쓸 거야. 광신도 조합을 하진 않을 것 같고. 자, 고연포 만들었어요. 자, 이제 특패 팝니다. 왜냐하면은 크립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더 좋은 선택받은 자를 노리려면 하다가 다 쓸어가 버릴 거예요. 깔끔하죠. 지금 잘 갈아탔죠. 이런 운명이야. 피바가 먼저라는 뜻이에요. 이러면 그 나중에 피오라 빼죠 님들. 그럼 얘를 짬통으로 써야겠네. 나중에 피오라 빼는 거면. 아니, 7레벨 4렙 선지자 노리고 있습니다. 암살차 나왔고. 야, 뭔가 신선하긴 한데. 오, 이 황혼 받으니까 확실히 좀 세졌어 님들. 그 선지자의 장점 아무도 안 가 님들. 빈집이에요. 이건 합치는 게 맞고. 세트를 사용할 건 아닌데 견제로 쳐놨어요. 나름 괜찮게 들어갔다. 야, 이제 존나 센데?
개 지랄 맞네. 라위를 줄까 하다가 정선 주려고. 아 근데 쉔 1성 모르가나 1성 얘 1성 너무 큰데? 9렙은 솔직히 힘들고 어차피 위체력으로 가기도 힘들어. 8장이지 이거 각 나왔다. 와 아가리 존나 세. 까비 탈론 춤추는 중이었는데. 어 탈삼이면 진짜 모르긴 해. 그리고 되게 쉽게 나와 탈삼.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. 애들이 죽으면은 탈론 나올 확률이 떨어져요. 그래서 더 돌려야 돼. 쉔 마지막으로 나와주나? 쉔 마지막으로 나와주나? 인형을 집행하겠다. 호미줄 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 사기친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혼자 갔기 때문에 잘 나온 거야 이거. 아무도 안 하니까. 그리고 질리언이 이성이 잘 붙은 것 같아. 야 은근 잘 살리네. 와 탈론 지리네? 와 탈론 대박. 방금 클론이었기 때문에 얘를 또 만날 수도 있거든? 또 만났죠. 어때요? 선지자로 1등 하기 졸라 쉽죠? 와, 야 선지자 개 좋네.